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외래벼 품종을 국산 품종으로 대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현재 36%에 불과한 국산벼 품종 재배율을 오는 2021년까지 51%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쌀 재배 면적은 7만 8천여 헥타르. 이중 64%는 외래 품종인데 아키바레와 고시히카리 등 일본종이 대부분입니다. 병해충이 약하고 밥맛 선호도도 낮지만 1980년대 정부의 쌀 증산 대책에 따라 보급되기 시작한 후 현재까지도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2003년부터 밥쌀용 벼 신품종을 육성하기 시작, 참드림과 맛드림, 해드림 등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개발 품종은 병해충에 강해 생산량이 좋고 찰기가 있어 밥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질이 굉장히 좋고 생산량도 좋고 벼를 재배 한 30년 이상 길러본 이상 좀 장려하고 싶은 품종이에요.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2021년까지 현재 36%에 불과한 국산 벼 품종 재배율을 최대 51%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육성 품종 재배 면적은 현재 6,620헥타르에서 10% 넘게 늘려 8,500헥타르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외래 품종을 대체할 만한 품질과 수량성이 우수한 국내 육성 품종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종자 주권 강화를 할 예정이고 국내 육성 품종의 재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농기원은 경기도 육성 벼 품종의 종자 생산과 재배, 수매 유통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농기원은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 교육 등을 맡고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에선 우량 종자 생산 공급, 경기도 쌀 연구에는 생산 관리, 농협중앙회 경기 지역 본부는 수매 가공 유통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재배가 쉽고 맛 좋은 고품질의 국산 품종 대체를 통해 경기미의 명성을 더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기 슈TV 최창순입니다.